네, 출발 증시 현황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이슈 분석 주제는 LCD에서 OLED로 체크포인트는? 이라는 주제예요. 오늘 네.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준비하신 이유를 일단 좀 들어볼까요? 네, 디스플레이 쪽을 준비한 이유는 좀 화사한 봄 분위기의 디스플레이 색깔을 기대하는데 앵커님의 옷이 더 화사하시네요. 네, 그렇죠. 개나리입니다. 네, 개, 네, 그러네요. 네. 예, 말을 더 못 잇겠습니다. 예, 네, 너무 알겠습니다. 화사해서 말을 못 잇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춥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아직 네, 좋아요. 오늘도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다 보니까 감기 조심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네. 이제 OLED 관련된 쪽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 또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또 확장세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계속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하나 디스플레이 업황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 OLED 특히 TV 사러 가시게 되면은 TV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막 설명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LCD와 네. OLED 차이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데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그러다 그러다 뭐 퀀텀 닷 얘기 나오고 네, 시작하면은 네. 그냥 그렇죠. 집에 오고 싶죠. 네. 근데 일단 LCD와 OLED 차이부터 잠깐 뭐 다 아실 네. 겁니다만 설명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LCD와 OLED 쪽이 일단 장점을 OLED를 봐야 되겠죠. 특히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발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또 강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색 표현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 게다가 또 블루라이트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통 교수님은 노안 괜찮으십니까?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아, 예. 저도 예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안이 오다 보니까 좀 네. 많이 침침한데요. 그렇다고 하죠. 네. 액면으로 보시면 돋보기를 그 상시착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닌 걸로 치고 뭐 네, 일찍 예. 오셨나 봐요. 노안님께서. 네. 그 건강은 이제 나중에 또 상담을 네, 드리고요. 네. 근데 블루라이트라고 그러죠. 네. 이쪽이 아무래도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또 전자파와 관련된 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다 보니까 OLED는 장점으로 꼽히는데 반대로 장점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가 또 버닝 현상이라고 하는 즉 한번 또 색이 강화되면은 그게 계속 남아있는 잔상이 오래 간다라는 쪽도 하나의 단점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워낙 장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OLED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한 요인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역시 네.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TV 사러 가보면은 단위가 달라요. 많이 차이나요. 네. 노암 그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가서 보면은 네? 공이 하나 더 붙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TV 패널 쪽에서도 OLED 쪽이 선전하고 있고 특히 맞습니다. 올해는 또 아이폰. 네. 아이폰이 저기 그저 그 OLED를 채용하면서 네. 그쪽도 저기 그저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뭐 그런 추세에 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들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디스플레이 시장하게 되면 큰 축이 일단 TV겠고요. 두 번째가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부터 뭐 스마트 기기 그리고 또 이제 또 노트북 쪽도 이제 연결되면서 뭐 그 TV 쪽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OLED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게 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OLED TV 시장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2018년도, 19년도까지에도 아직 뭐 어떤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또 TV 시장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쪽, 그러니까 즉 색감을 더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시장이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 가게 되면은 거의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전히 확장세로 좀 기울기가 좀 빠르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망은 상대적으로 TV 시장도 OLED 쪽으로 많이 재편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바일 기기 쪽이죠. 특히 한국의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 쪽이 삼성 중심으로 이 모바일 기기 쪽에 OLED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벌써 한 이제 2016년도부터 국내를 중심으로 OLED 쪽에 아몰레드 쪽이죠. 이쪽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작년까지도 충분한 성장세, 앞으로도 특히 여기 또 가세될 수 있는 부분들이 플렉서블 쪽이죠. 플렉서블도 OLED 쪽을 또 가속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축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OLED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모바일 기기 그리고 TV 쪽 이렇게 네. 양분해서 봤는데 또 하나 최근에 또 특히 관심 갖고 봐야 할 부분 자동차용 그렇죠. 디스플레이일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그 기존의 아날로그식의 조작 기기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디스플레이로 깔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은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앵커님도 차 갖고 계시는데 아직까진 욕이 있는 정도 요 네. 디스플레이가 네, 다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이제 자동차 창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인데 네.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ID4라고 나온 어떤 차의 이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제 아예 자동차에서 길에다가 네. 가는 내비게이션 표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로 그렇죠. AR 그 개념과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표시해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헤드업 관련된 쪽도 디스플레이 쪽의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센터에 있는 이 그 디스플레이 말고도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또 뒤에 뭐 뒤에 아이들이 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뒤에 좌석 그 헤드레스트 있는 뒤쪽에 또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디스플레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전장용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시장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그 자동차 앞유리가 네. 디스플레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안 보겠죠 디스플레이를 그냥.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즐기는 모드로 이렇게 가겠죠. 네. 이거는 브레이브 걸스 아닙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이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규모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떤 지금 표시를 될 수 있는 헤드업 어떤 디스플레이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성장할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전장용도 눈여겨볼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TV에서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나서 이제 네. 자동차까지 가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는 사실 우리가 OLED 쪽에는 제일 강자인가요?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 애들 때문에 네. 항상 저기 그 편의 가격이 내려가서 어렵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들 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셨던 게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네. 단서였고요. 그러면은 이 커지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주도는 한국이 했다. 그러면 또 이를 따라오는 건 당연히 중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서 또 가파르게 움직이는 변화가 또 잘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OLED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거의 한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90%대 정도를 차지를 했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중국이죠. 굉장히 가파르네요. 네, 무지막지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두 자리 숫자를 작년 기준으로 점유하다 보니까 LCD에서 거의 뭐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다음 쪽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 OLED도 따라가야겠다라는 것 쪽에서 중국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아직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상황 쪽에서 또 한국과 중국의 대전이 펼쳐질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 이쪽에 투자를 강화해서 선두자리의 길을 지키려고 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따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투자 쪽에서는 가장 또 격하게 변화가 나올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그림만 보면 그런데 숫자로 보면은 아직까지 아직 멀었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차이 많이 크네요. 속도가 붙었다는 게 지금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는 중국 시장이 또 어떤 정부 보조금이죠. 이와 함께 또 계속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특히 그냥 본전에 팔아도 됩니다. 그래도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이익이 나는 게 LCD 시장이었었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또 이제 두려워하는 게 OLED 국내 업체들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까지는 이제 관망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런 변화와 함께 또 강하게 가동률을 늘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하반기에는 또 7세대 쪽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을 필두로 한 국내 업체들도 또 여전히 또 투자와 가동률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과 또 LCD에서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될 텐데. 네. 얘네들이 덤핑을 쳐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익성이 나빠질 거 이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네.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종목들 쭉 한번 추려볼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부터 실적 동향과 지금 주가 수준 한번 살펴보게 네.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1조 5천억대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진 않죠.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기대치를 높여가는지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소재 쪽이 있고 장비 쪽이 있겠죠. 근데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벌써 일단 주가는 꾸준히 강합니다. 강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눅스 첨단 소재가 OLED 쪽에 강자로 알려졌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실적 동향들은 모두 다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대로 강하게 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좀 주가는 살짝 비싸다고 하더라도 증설 효과죠. 이번에 증설 효과를 통해서 아마 변화가 좀 더 빠르게 올 것이다 라는 쪽의 분석이 많고요. 또 장비 쪽에서는 대표적인 주자가 SFA죠. 이쪽도 아직까지는 아마 지금 나오는 수치들은 FN 가이드 쪽에서 약간 보수적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돼서 국내 업체들 쪽과 또 특히 중화 쪽에서 수주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좀 더 탄력적이다 라고 되면 충분히 변할 여지도 있다는 쪽에서 아직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정리하는 뜻에서 체크포인트하고 네. 그 중에 관심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일단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또 성장하는 시장 쪽에서 어떤 두 국가의 경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 이쪽이 실적 변화를 체크할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기존에 없던 뭐 전장용이라든가 또 이제 그 플렉서블 쪽 이쪽에 대한 출하 확대도 주목을 해보시는데 특히 이제 장비주보다 오히려 꾸준하게 소재주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종목 쪽에서 앞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드렸는데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재무 사업보고서와 실적 구조를 보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가 크면은 테코피아도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네오룩스가 간 만큼 좀 덜 갔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냥 소재 이것저것 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도 계속 산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IT 소재 쪽으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B 테크놀로지라는 좀 시총이 작은 회사였지만 실적은 부진했어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 중화권 BOE죠. 모두 다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수주 가능성과 함께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